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편해진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각종 스트레스에 눌려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원인 모를 어떤 질병의 이유로 잠이 안 오기도 하죠. 세상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세상이 좋아질수록 인간의 마음은 더 피폐해져 가는 것 같은 아이러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잠이 안 와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낸 적이 있어요. 자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시편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제발 잠좀잘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부짖듯이 기도해도 도무지 잠이 안 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편한 마음이 좀 있기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난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런 날이 지속되다 보니까 밤이 되는 게 두렵더라고요. 또 오늘은 얼마나 또못 자려나? 그뭐막 여러 잠자는 수면 비법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미군들이 전쟁터에서 그 총성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숙면을 취하는 호흡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것도 뭐좀 따라해보고. 그러는데 소용이 없어요. 수없이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세워도 그 잠이 들지 않는 그 고통. 그거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정말 모를 고통이죠. 새벽 2, 3시까지 버티다가, 이제 혹시나 잠 오는 음악을 들으면 좀 잠이 들까 싶어서 유튜브에서 잠 오는 음악을 검색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잠 오는 음악 댓글이 5만이 넘은 겁니다. 그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잠 오는 음악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무슨 사연들이 그렇게 있는 것일까? 제가 그 밤에 댓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살수 없어서 절규하는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 직장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절규하는 사람들.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고 어찌할 바를 몰라 탄식하는 사람들. 버티고 버티다. 이제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틀어진 인간 관계 때문에 힘겨운 사람들. 어떤 때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들 때문에 울어야만 하는 사람들. 먼저 간 엄마, 먼저 간 자식을 그리워하며 남겨놓은 사연들. 자녀가 중병에 걸려 자식 걱정에 잠못 자는 어머니. 아이들은 초등학생인데 암 말기를 선고받은 엄마.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의 압박. 이렇게 잠 오는 음악을 찾아온 사람들은 잠이 안 와서 온 사람들이라기보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위로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잠이 들고 싶어서 온종일 밖에 나가서 체력을 다 쓰고 들어와도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좋다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잠자는 법을 잊어버릴 정도로 언제 제대로 잠을 잡았는지조차 기억이 나질 않는.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제대로 잠을 잘수 있을까? 예수님은 잠못 자는 우리에게 잠도 주실 수 있을까? 오늘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산헤드린에서 거절당하시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혼자 쓸쓸하게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태어나서 30년 동안 자라신 고향.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 참석을 하셨는데 비록 산헤드린에서 거절을 받으셨을지라도 나사렛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로 지금 쏠려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잖아요. 아, 우리가 알던 그 예수가 정말 여기서도 기적을 행할 것인가? 그게 사실인가? 아주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아니, 그 예수가 큰 능력으로, 그렇게 큰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다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온 관심이 예수님께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셨으니 사람들은 지금 흥분으로 들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사야 61장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열렬하게 호소하시죠.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장면은 영화로 따지면 정말 멋진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런 일이 생겼죠. 지금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을 읽어달라고 회당장이 부탁한 겁니다. 그게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에 관한 이 예언의 살아있는 실체로서 사람들 앞에 서신 겁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이 바로 자기 얘기인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줘야 할 텐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했을까요? 그걸 회당장이 이걸 읽으라고 갖다 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정말 기대와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생겼을지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은 방금 읽은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를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이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인상적인 태도와 그 말씀의 그 놀라운 뜻, 이 지금 회중이 전에는 결코 생각해 보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능력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거룩한 가마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다 허물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들의 심령이 감동을 받고 열렬한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예언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것을 좀 더 설명해 가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임하셨단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심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언제 받습니까? 제사장이 될 때, 또 선지자로 세움받을 때, 왕으로서 즉위할 때, 이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을 깨우는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주인인 왕이심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부자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겠죠. 아파트 청약 당첨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떤 교회는 진짜 그렇게 설교도 하더군요. 그래서 가난한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가난하다 그런 인식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로또 당첨되는 게 가장 큰 복음일까요? 네. 지금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것은 재물에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그 순수한 은혜와 자비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돈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죠.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현대인들은 마음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죠.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찾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나선 것이죠.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자기의 죄를 인해서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고통당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회복시킬 복음을 갖고 오신 겁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그 과거 유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아니, 지금은 우리가 종이 아니고 포로도 아니다. 과거에 그랬다. 근데 뭐 지금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냐? 그렇게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의 포로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날 몇 나라를 제외하고요, 포로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뭐 거의 없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자유롭게 사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포로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에게, 죄에게 포로가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자기 의지대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 때, 욕망을 따라서 살 때, 죄를 지으며 살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고상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도 그렇게 잘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성경 보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게 더 쉽고,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것보다 흠을 잡고 깎아내리는 게 더 쉬워요. 참는 것보다 화내는 게 더 쉽고, 선을 행하기보다 죄 짓는 게 더 쉬워요. 내 의지가 죄의 세력에 짓눌려가지고 그걸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도 죄에서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데, 내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다시 복의 함을 전파하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9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본다고 하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이어가지고 예수님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을 때,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면서, 구걸하면서 그것으로 연명해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떴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해 왔다고 자부해 왔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그 소경의 그 지혜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때 이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9장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바리새인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이 자기들이 지금 가장 무식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도무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싸우죠, 따지죠, 뭐라고 화만 내죠.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것밖에는 뭐 말을 못해요. 그렇게 말하고서는 화가 나서 그를 저주하고 회당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게 눈을 뜬 사람하고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누가 소경입니까?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갖고 있다고 그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의 눈이 떠졌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눈이 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멀어버린 너희들의 눈도 우리들의 눈도 뜨게 하기 위하여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야말로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그래서 난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자부심이 꽉 차 있습니다. 다들 부자예요. 부족함을 느끼질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질 않아요. 소경이 되었는데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함이지만 진리의 정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성경을 아끼고 성경을 자주 보고 성경을 끼고 산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 모두가 다 눈이 멀었다. 너희 모두가 다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눈이 얼마든지 멀 수 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되었다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래전 유대인, 다른 교회,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큰 어려움이 없고 세상 풍파가 없으면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만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배가 고프지가 않고 세상이 좋으니까 하늘의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그냥 하늘의 것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저 그냥 땅의 것만 보면서 만족하며 삽니다. 사실 간절하고 절박해야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먼저는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은혜를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고 찾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되어야 하죠. 찾아야 해요.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흘러 떠내려가요. 우리는 처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 그저 그냥 뭐 어떻게 되면 눈이 그냥 떠지겠지.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면 절대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계속 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때 나도 모르게 죄의 세력에 눌려요. 심지어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심전력으로 따른다고 할지라도 가끔 죄의 세력에 눌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죄의 세력에 눌려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설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실까? 이런 경험을 왜 주실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이 생기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항상 저 산꼭대기 위에서만 걸어가는 것처럼 구름이 전혀 없는 햇빛이 아주 밝게 빛나는 그 구름 위에서만 걸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잊어버릴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탄에게 짓눌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눌린 자는 상한 자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단어의 원래 뜻은 산산조각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산조각나다. 맞아서 찢기고 상한 것을 말하죠. 유리 그릇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산산조각나고 다 깨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여기 눌린 자는 우리 인생이 찢기고 상하고 엉망이 되어서 망가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상한 자를 회복시키고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인생이 갈기갈기 찢겨서 소망이 없는 이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요. 그런데 이런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깨지고 산산조각난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인생을 사셔야만 한 거죠.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과 슬픔의 연속이었어요. 이웃과 가족에게, 동료들에게 배척당하고 멸시와 경멸뿐만 아니라 실제 육체적으로도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갈기갈기 찢겨져야만 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내리쳤을 때온 몸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들이 휘두르는 채찍 끝에 그 날카로운 쇠조각이 달려 있어서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와서 뼈까지 드러나 보여요. 예수님은 그렇게 온몸이 찢기고 상해서 채찍에 맞아서 골병이 들고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왜 이런 취급을 받으셔야만 했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온몸이 찢긴 것은 바로 눌려버린, 찢겨버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상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죠.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눌렸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탄에게 눌려서 찢기고 상하여 꼼짝도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마귀가 우리 인생을 눌러버리면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 중에 육체적 질병 때문에 눌림을 받고 마음의 고통 때문에 눌림을 받고 정서적 불안 때문에 눌림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육체적 질병도 힘든 질병이지만 마음의 병이 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셨을 때 정신 이상이 온 사람을 한 사람 만납니다. 그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해하면서 살았어요. 그의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스스로 상처를 받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가 무서워서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이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모습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칼로 손목을 긋고 칼로 몸을 자해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얼마나 상처를 내면서 자해하며 삽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이번 생은 망했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육체를 상처내는 것보다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내면서 스스로 환자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스스로 마음을 압박하고 고통으로 눌려서 정신세계는 피폐해지고 우울증, 불안증, 대인기피증, 각종 정서적 학대를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내 곁에 오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막아버려요. 오려면 다 쫓아버리면서.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죠. 맨정신으로는 살기 어려워서 때로는 술이나 이것저것 자신을 달래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요. 예, 이 세상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니까 참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서적으로 병이 든 이 거라사의 그 사람을 완전히 고치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서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시간에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주세요.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긴 밤, 그 고독의 밤, 그 힘든 밤에 주님께서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기를 애쓰시죠.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눌려서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인생이 산산조각나서 깨졌다 할지라도 그 산산조각난 우리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 때문에 마음까지 괴로운 고통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질병의 권세에 눌려서 육신은 비록 괴로울지라도 마음은 청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난이 불편할 수는 있어도 두렵지는 않아요. 가난이 싫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괴롭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살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더 크고 값진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의 삶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을 받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근심 걱정으로 얼마나 괴롭게 살아갑니까? 빚에 쪼달리고 하루하루가 힘겹죠. 그렇게 세상 문제로 근심하면서 세상 문제에 눌려서 고통을 받다 보면 우리의 정서가 고장이 나서 여러 가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이런 문제에서 해방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부자로 살다 보니까 하는 거라고는 죄만 짓고 아나무인, 아전인수 그렇게 저주스럽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에게는 돈, 명예, 권세보다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몹쓸 사람이 참 많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힘겨우십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정상인이 별로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항상 문제를 일으킬까? 왜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남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줘도, 그건 오해라고 말해줘도, 아니야,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면서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피해 의식에 쩔어서 항상 관계의 문제를 일으킬까? 어쩌면 저렇게 고상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힐까? 우리 주변에 참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환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건 환자라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용납이 됩니다. 환자니까. 그 사람 정상 아니니까. 그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그 사람 환자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 치료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엉뚱한 카톡을 딱 날립니까? 그 사람 환자라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세요. 그러면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 사람이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딱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셨을 때 어땠어요? 딱 보니까 다 환자들이거든요. 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망가진 그런 환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그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고쳐주고 회복시키고자 얼마나 애가 타셨겠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 니네가 환자라서 그래. 정서적으로 환자라서 그래.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 육체가 환자라서 정신이 피폐해져서 그래.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쳐주려고 애를 쓰셨나요? 우리도 그런 시선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참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아, 왜 저럴까? 왜 저렇게만 할까? 저렇게밖에 난 안 될까? 그래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그거에 몰입되면 참 제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 저 사람 참 환자라서 저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를 괴롭히던 생각에서 제가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 정상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환자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에 눌려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눌려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복잡한 인간관계에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요. 돈의 눌림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여러 문제의 그 눌림에서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의 눌림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세상에서 눌리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죄에 눌리고 사람들에게 눌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짐에 눌려서 근심 걱정에 얽매여서 그 고통받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평안과 자유를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서 우리를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인생의 고통 때문에 잠오는 음악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무거운 짐을 날려버리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가벼운 마음을 주실 겁니다. 쉬운 마음을 주실 거예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거저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그 멸시와 천대와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선포가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압박하고 눈을 멀게 하고 종이 되게 만듭니다.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숨쉬며 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과 죄와 어둠을 쫓아내고 주님의 편에 담대하게 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슬픈 일들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날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